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술년 새해부터 현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성장에 맞춰서 한국경제TV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를 맡게 될 한상춘입니다. 매주 한 번씩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갈 혁신성장 코리아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성장을 국민 전체 곳곳에 알리고 기업에 파고들 수 있어서 실제로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혁신성장의 밑그림을 댈 수 있는 이러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첫 번째 프로그램에 모시는 이러한 그 기업인은 그만큼 비중이 있고 상징성이 있고 사회적으로 많은 좋은 일을 하실 수 있는 이런 기업인을 모셔야 되는 이런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 끝에 오늘 그 첫 방송에 출연할 기업인이 바로 제 옆에 계십니다. 서플러스 글로벌의 김정웅 대표님입니다.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김정인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혁신성장 코리아 첫 방송이거든요. 예. 공교롭게도 새해 이렇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예. 시청자분한테 새해 인사부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담도 좀 해주시고요. 네네. 아 예, 그 무술년 새해 또 굉장히 많은 도전들이 있을 거고 또 굉장히 큰 희망들도 많이 계실 텐데 소원하시는 것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플러스 글로벌이 어떤 회사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반도체 장비 시장이 한 50조에서 60조 정도 규모가 되던데요. 그중에서 중고 장비 시장이 과거에는 3조, 지금 이제 4조에서 5조 규모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 중고 장비 시장에 전 세계에 한 1,000개의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예, 장비 메이커가 있고 또 리퍼비셔라고 또 네네. 장비를 수리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네. 저희 같은 딜러들이 있는데 장비, 이 반도체 중고 장비 영역에서 전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네. 반도체 중고라는 게 뭔지 좀 네. 이렇게 시청자분한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이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첨단 메모리 회사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네. 그런 첨단 분야가 아니라 성숙 기술 분야도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여기 한국에도 약 300개 기업, 그리고 시장 규모는 5천억에서 7천억 정도 규모가 되고 있고요. 인원은 약 2,000명 정도가 이 인더스트리에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시장 규모나 아니면 인더스트리에 어떤 그 사람들이 고용을 창출하는 규모에 비교하면 상당히 알려져 있지 않은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 일단은 가장 관심 있는 게 김 대표님이 그 창업 동기 이런 거 있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서플러스 글로벌 왜 이렇게 명칭을 지셨는지 그런 예. 것까지 좀 함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고등학교 때 집안이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네네. 그때 그 사업을 크게 해서 집을 일으키겠다는 생각을 그때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네. 당시 이제 뭐 대우그룹의 김우주 회장님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런 책에 굉장히 많은 감동을 아, 먹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한 6년 정도 준비하다가. 네네. 마침 저 2000년 벤처붐이 한참 일었을 때 네네. 그 창투사 투자를 한 23억 정도 받아서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회사 이름은 당시 설립 당시에도 서플러스 글로벌이었습니다. 네네. 그 당시의 비즈니스 모델은 재고와 중고 장비를 글로벌하게 트레이딩하는 기업 간 전자상거래 모델이었는데 네네. 초기에는 네네. 그 목표로 시작을 했다가 뭐 후반기로 갈수록 이제 그 좀 특정한 분야 로 집중을 하기로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반도체 중고장비까지 이렇게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도 기업을 이렇게 오늘날 훌륭한 기업을 이끌기까지는 외형상 보면 사실 훌륭한 기업이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온 기업 보면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어려운 사례들을 좀 시청자 여러분한테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에 회사가
그 매출이 뭐 100% 이상 성장을 해서 한 300억 정도 매출을 했습니다. 네. 네, 지나치게 이제 자만심이 생겨서 차입을 200억 이상 차입을 해서 그 투자를 했는데 네. 바로 이후에 이제 금융위기가 왔고요. 네. 금융위기 때는 뭐 저희 회사 뭐 망했다는 소문이 들 정도로 시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네네. 뭐 이를 악물고 참아냈고 사실은 이제 그 금융위기 전에 전 세계에서 7등에서 8등 정도 했는데 네네. 금융위기 이후에 끝나고 금융위기가 이제 마무리될 때쯤 보니까 갑자기 저희가 뭐 3위권 정도로 올라섰습니다. 이게 앞에 있던 회사들이 전화벽이 됐네요. 네, 네네. 몇 개는 망해버리고 네. 두세 개는 망하고 또 두세 개는 또 뭐 그 큰 대기업인데 회사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축소하라는 지시가 내려서 갑자기 시장이 공백 상태가 됐고 그때 저희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시장이 다시 빠른 속도로 성장할 때부터 주도권을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 회사의 그 주력 제품을 보면 대전 신표지로 와닿거든요. 아, 그 회사 이렇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서퍼스 글로벌이 지금까지 이렇게 내놓은 주력 제품 같은 거 이런 걸 좀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도체 장비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뭐 수천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저희는 그걸 다 취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네. 그 아주 첨단 장비가 있고 또 레가시역이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 네. 구분하기에는 40나노 디자인을 뒷단의 장비를 레가시 영역이라고 있고요. 그 시장에 뭐 그 반도체 장비 중에 스테퍼 스캐너, 뭐 PVD, CVD, 에처 등 상당히 다양한 장비들이 있는데 그런 장비들을 거의 전품목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장비들을 저희가 구매를 해서 저희 고객들은 반도체 장비 메이커들, 예를 들어 ASML이나 어플라이드 메테리얼, 램리서치, 도쿄 일렉트론 같은 글로벌한 장비 메이커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이 만들어서 예를 들어 삼성이나 하이닉스에 팔다가 팔았고 다시 저희한테 또 다시 되사가기도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런 장비 메이커에도 팔고요. 이런 장비를 또 개조하고 수리하는 리퍼비셔라는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도 팔고 네네. 또 엔드유저들, 예를 들어 뭐 글로벌 파운드리나 동바이텍, 매그나틱 같은 엔드유저들한테도 장비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 특정 아이템이 아니라 어떤 그 가장 첨단 테크놀로지가 아닌 네. 레가시 영역의 거의 모든 장비를 취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서플러스를 그리고 갖고 있는 이런 네. 그 특유의 장점, 경쟁력 네. 이런 걸 시청자분한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고객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워낙 장비가 종류가 많으니까 그 네네. 장비들에서 장비에 대해서 이해하기도 아주 힘듭니다. 네네. 어떤 테크놀로지의 장점이 있고 또 어느 정도 가격에 사야 될지 또 이 장비가 추후에 잘 작동을 할 수 있는 장비인지 그런 장비도 굉장히 그 이해하는데 많은 노력과 네트워크가 필요한데요. 네네. 그런 장비를 이해하는 것들 또 단순히 장비를 파는 게 아니라 장비를 가지고 와서 저희가 그 파워온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해서 장비 돌아가는 것들을 보여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거나 또는 운송이나 해체 과정들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네네. 그 프로세스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그 과거에 이 시장을 리딩했던 업체들은 미국이랑 일본의 금융회사들이 리드를 했는데 서비스 네. 수준들이 높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제공하는 고객 솔루션들은 그런 운송이나 아니면 기술적인 지원 포함해서 상당히 폭넓은 테크니컬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의 고객 솔루션 제공 능력이 경쟁사들에 비해서 저희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또 두 번째는 글로벌 네트워크인데요. 네, 네. 저희가 매출이 한국 매출이 한 20% 30%고 네. 나머지 7, 80%가 전 세계 골고루 해외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장비를 글로벌하게 사고 팔 수 있는 능력들이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글로벌하게 네트워크를 유지를 해야 되고 특정 고객들과의 신뢰관계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 네, 네. 그런 걸 하려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1년에 전시회를 열몇 번 정도 계속 나가고요. 네, 네. 그다음에 뭐 제가 어디 일부 분들은 저한테 파티광이라고 부를 정도 1년에 한 파티를 20번에서 30번 정도 그렇습니까? 전 세계 돌아가면서 파티를 네, 하고요. 네. 또 그 고객 데이터베이스로 그런 분들을 관리를 하고 있고
세일즈가 저희가 한 30명 정도, 전체 인원이 50여 명인데 그중에 한 60%가량이 세일즈입니다. 아, 그 세일즈 인원들이 네네. 한국, 미국, 대만, 중국 이런 4개국에서 네네. 그 굉장히 고객들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면서 접촉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런 마케팅 믹스를 써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는 경쟁사 대비해서 훨씬 저희가 강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7에서 80%, 매출액의 7에서 80%가 해외에서 이루어진다 그랬는데요. 예. 어떤 국가라든가 예. 어떤 지역에 그 수출하는지 이런 것을 좀 시청자분한테 되면 예. 아, 회사의 그 서플러스 글로벌이 왜 글로벌이 붙었는가 하는 것은 예. 아실 수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또 예. 그만큼 김 대표님이 아까 창업 동기할 때 세계를 지향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예. 걸 어떻게 몸소 실천한다 그런 걸 아실 수가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예.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별 매출 비중을 말씀을 드리면은 네네. 최근에 미국이 많이 성장하고 있어서 미국 매출 비중이 30%까지 올라갔습니다. 과거에 20%였는데 최근에 한 30%까지 올라섰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한 15%, 대만이 15%, 또 뭐 싱가포르 한 7, 8%, 유럽 5%, 이렇게 해서 상당히 글로벌하게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저 회사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 변동폭이 상당히 좀 안정적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매출 포트 글로벌하게 약 2천 개 회사들이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떤 특정 회사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지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반도체 팹 중에 네네. 전 세계에 있는 팹 중에 저희랑 거래하는 팹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반도체 회사들과 거래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네. 사실 그러한 그 글로벌 그렇게 성과라든가 이런 걸 이제 단적으로 이렇게 입증받는 것이 아마 네. 시청자 여러분 대표님 옆에 수출탑들이 있습니다. 저도 네. 이제 이 정도 회사인가 중고업체이면서도 네. 그래서 요즘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쓸어먹겠습니다는 네. 요 수출탑에 대해서 저 5천만 불 수출탑도 있네요. 굉장히 큰 규모네요. 아,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 한데 잔뜩 좀 요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 예. 네네. 아, 저 이제 수출탑을 보면 굉장히 뿌듯한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하나하나 늘어날 때마다. 그러게요. 이쪽에서부터 예. 100만 불서부터. 예예예. 예, 예. 예. 그 저희가 이제 하나 약간 아쉬운 거는 뭐냐면 수출탑이 네. 한국의 수출 실적만 잡히는데 네네. 실제 해외 거래는 저희가 전체 매출이 아까 7, 80%니까 네네네. 뭐 700억에서 800, 900, 800, 900억 사이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는 이제 그 뭐 상국 간 거래든가 네네. 아니면은 그 한국에 들어왔는데 보세 구역에서 바로 수출되는 이런 물량들은 아. 안 잡히거든요. 네네. 네. 내년에는 저 좀 약간 욕심을 내면은 네네. 2018년에는 7천만 불 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천만 불요. 네. 기업 내부적으로 보면 경영은 어떻게 좀 하시는지 특별히 경영하실 때 네. 아주 심주어서 역점으로 두고 계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같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재 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장 큰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2019년에 입주 예정인 클러스터가 있는데요. 네네. 반도체 중고장비의 전 세계적인 허브를 만드는 겁니다. 네네. 건평이 한 2만 1000평에서 2만 2000평 규모의 클러스터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 사업을 최초에 기한한 게 2005년이었습니다. 아, 예. 얼마 전에 제가 찾다가 우연히 그 최초의 기획안을 찾았는데요. 2005년에는 정말 돈도 없고 능력도 안 되는데 불구하고 굉장히 야심차게 그 프로젝트를 생각을 했고 네. 그게 지금 이제 만이 12년 또 될 때까지는 14년 동안에 계속 한 방향으로 추진을 해왔어요. 네. 그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엉덩이가 참 무거운 것 같습니다. 저에서 어떤 장기 목표를 가지면 네. 굉장히 집요하게 추진을 해서 결국은 이뤄낸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회사 사업 중에 몇 가지 분야는 뭐 10년 이상 된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네. 그 중간에 아주 힘든 시간들이 많았지만 뭐 계속 지속적으로 악착같이 누구들에서 그게 그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강조하시는 사항입니다. 아. 네네. 그리고 이제 직원들이 이렇게 예. 직원들이랑 또 대표님이 어떻게 예. 좀 이렇게 조직원의 그 화합을 해가는지 예. 또 조직의 직원들의 그 강점을 발휘하도록 하는지 이런 것도 예. 좀 의외로 창업하시는 창업을 그 지향하거나 지금 창업 막 출발하신 분도 여기 이제 이 방송을 많이 들으실 거로 이렇게 보는데요. 예. 그런 분들한테 좀 이렇게 그런 얘기를 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각 비즈니스 모델마다 필요한 기업 문화들이 틀린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이제 지향하는 게 그 사무실 입구에 사무실이라고 안 써 있고 디시전 메이킹 팩토리라고 써 있거든요. 아. 그 하루에 저희가 그 계속 수많은 의사결정을 하는데 금액 단위로 네네. 작게는 몇십억, 많게는 몇백억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복잡한 그 지식을 복잡한 절차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수십 개, 수백 개를 해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빨라야 되는데요. 많아야 되고 정확히 적확하고 많아야 되고 빨라야 되는데 수직적 구조에서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사장님이라고 저를 누가 부르는 순간 벌써 그렇죠. 커뮤니케이션 네네. 장벽이 생기고요. 저를 네네. 브루스라고 부를 때 그 사람이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저 회사 입사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은 전 회사랑 커뮤니케이션 양이 몇 배 늘었냐 물으면 한 세 배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일단 커뮤니케이션 양적으로 많아지고 질적으로 적합해지면은 훨씬 더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좋은 의사결정이 쌓이면은 큰 회사, 좋은 회사 만드는 거기서 혁신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혁신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장애인들 고용이라든가 이런 게 특별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다는데요. 그런 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이제 큰아들이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키우면서 굉장히 어려웠고 네. 그 과정을 겪으면서 그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쌓였습니다. 네. 그런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그 사람들이 어떤 치유와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아는데 제도권과 시스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거기서 못해주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분야를 굉장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오랫동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분야에 집중해서 해서 2012년부터 함께 웃는 재단을 설립해서 지금까지 네네. 5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 현 정부의 그 국정운영 목표가 혁신성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도 지금까지 김 대표님이랑 한 20분간 걸쳐서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그 자체가 혁신성장의 실천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시겠습니다는 지금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뭐 혁신성장의 실체는 없으니까 예. 사실 그 대표님이 생각하는 혁신성장은 뭘까 하는 예. 이 측면을 좀 시청자분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그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완전히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데 네네. 그런 것들은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뭐 구글이나 아니면 뭐 알리바바나 짧은 시간에 굉장히 빨리 성장한 회사들을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아주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대부분은 굉장히 많은 오랫동안의 성찰과 축적이 있어야지 네.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시작할 때 어떤 관점으로 그런 혁신을 바라보고 그다음에 미래를 위한 성장을 준비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혁신성장을 준비하신 분들은 대부분 공직에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지난 시간 동안 이렇게 공직에 계신 분들을 보면은 원래 뭐 이렇게 법이나 공직에 계신 분들은 과거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정책이나 방향성을 수립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산업 현장에서 제가 뛰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네. 10년 전에 전 세계 시가총액 10대 기업 중에 지금 남아있는 회사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 네. 그리고 요즘 이제 10대 기업은 뭐 애플이나 네. 뭐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그다음에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IT 기업들이 올라왔거든요. 네. 시장의 왕들이 완전히 바뀐 건데, 근데 그 정책을 위반하신 분들의 가치관들은 예전에 70년대 개발 시대의 그런 가치관 가진 분들이 많다고 느껴집니다. 네, 네. 그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그 과거의 기준으로 만드신 것보다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미래의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고민을 하시고 정책을 그런 관점에서 정책을 만드신다면은 훨씬 더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글이라든가 네. 이런 거 쓰시는데 굉장히 좀 관심이 있고 이러시는 네. 것 같아요. 그런 거 좀 지금 인문학이랑 같이 이렇게 겸해 주시고 네. 이런 게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좀 같이 그런 얘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네. 뭐 저 이제 그 상당히 이제 한 가지 프로젝트를 오래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그 실크로드 관련된 글쓰기인데요.
이제 3년 전에 시작을 해서 그 우즈베키스탄을 다녀왔고 작년에는 시안, 올해는 몽골을 갔고 내년은 이제 카자흐스탄을 갑니다. 한번 갔다 올 때마다 한 100페이지 정도씩 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10년, 내년에 책이 한 권 나올 거고 10년이 지나면은 그 책이 한 3권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글 쓰는 과정도 회사 경영이랑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네네. 이 글을 쓰면서 사실 이제 예전에 그 처음으로 회사 경영을 할 땐 피터 드러커나 짐 콜린스나 이런 유명한 미국계 경영학자 책을 굉장히 열심히 읽었어요. 네네. 좀 뭔가 되게 허전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한국적 현실에 안 맞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래서 2000년대 중반부터 그 실크로드나 징기스칸에 관련된 책들을 상당히 많이 읽었습니다. 네네. 네. 많이 읽으면서 왜 이렇게 역사 공부를 하면서 글을 조금씩 쓰고 정리를 하니까 거기에 저를 대입해보고 내가 징기스칸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팀으로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상상을 하는 게 경영학적으로 경영학, 회사 경영할 때 아주 큰 도움이 저한테는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은 이제 경영학책을 굉장히 적게 읽습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책을 많이 읽는데 그 읽고서 그 글을 쓰는 과정에 저 스스로 또 정리가 많이 돼요. 그 글 쓰는 과정 중에서 회사를 어떻게 경영하겠다 아니면 또 인생을 더 롱텀하게 볼 수 있고 회사를 100년 기업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대비하면서 생각하는 기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런 글쓰기가 회사 경영이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 회사 경영한테 상당히 큰 도움들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슈퍼사이클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예. 예. 김 대표님이 보시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국면 이런 게 사실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나름대로 좀 생각하시는 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작년에 반도체 업계 통틀어서 전 세계가 한 3천억 불 시장 규모가 4천억 불로 성장을 했는데요. 크게 성장했군요. 네, 메모리는 한 60% 성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비메모리는 한 6% 성장을 했습니다. 정확히 하면 20% 성장을 했는데 대부분의 성장 예, 드라이빙 포스는 메모리 쪽이었고요. 네네. 한국에서 얘기할 땐 그 반도체 메모리 쪽 중심으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이제 중국 위협론이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메모리 회사들의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로 메모리 가격도 많이 떨어질 거다. 네네. 실제 올해 시장의 큰 요인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은 생산량이 늘어나서 그런 것보다도 그 판매 단가가 굉장히 높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영향을 기인했는데 이제 생산 캐퍼시티가 늘어나면은 판매 단가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반도체가 지금 미세화되고 첨단화되면서 투자한 만큼 생산이 콱콱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그 메모리 회사에 계신 분들하고 자주 예를 하는데 생각보다 그 늘어나는 속도 캐퍼가 늘어나는 속도가 더디고요. 네네. 반면에 수요가 그 수요는 굉장히 견조하게 비춰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수요들은 이런 과거에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부분의 수요도 상당히 중요한 수요지만은 뭐 데이터 센터나 이런 B2B 영역에서의 수요들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상당히 곳곳에 다양한 곳에서 수요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긍정론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당분간은 지난 작년에 워낙 크게 올해 워낙 크게 성장을 해서 그 성장률이 그만큼 유지되지는 않지만은 이 정도의 마켓 사이즈가 당분간 유지될 거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아마 이렇게. 이 대목에 있어서 증시에 그 참여하는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대표님께서 좋은 말씀, 신년에 특히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사항이 중국의 추격이 좀 만만치 않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관련돼 있는 이런 반도체 업계에 근무하시는 입장에서는 중국의 추격 같은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가 될 건 확실합니다. 네네. 실제 중국이 그 반도체 산업의 성장률이 연평균 20% 정도 됩니다. 네네. 반도체 산업에 굉장히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네네. 뭐 그 반도체를 생산하는 파운드리가 있고 뭐 메모리가 또 있을 수 있고 팹리스, 패키징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현재 중국이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팹리스나 패키징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이미 상당히 많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를 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관심 있는 분은 메모리 분야에 관한 중국의 경쟁력이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비교적 회의적으로 봅니다. 한국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또 일본의 도시바, 미국의 마이크론 이런 4개사 중심으로 그 과점적인 시장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시장 구조를 외부에서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생각보다는 중국이 메모리 산업 진입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요. 네. 그 회사의 계획이라든가 특히 네. 상장회사인 만큼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대표님의 개인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좀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반도체 중고장비에 저희가 시장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생시킬 수 있는 사업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올해 작년에 EQ 글로벌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고 그건 반도체 부품 수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인데요. 그 이런 중고장비 플랫폼을 이용해서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10년 동안 CAGR 23% 정도 성장을 해왔고요. 앞으로 10년 동안 CAGR 20%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네네. 과거에는 저희가 순수하게 회사 자체 자금으로 회사를 키워서 이룬 성장률이고 향후에는 M&A 같은 수단을 많이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네네. 실제 작년에도 약 30개사 정도를 검토를 했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올해도 상당히 많은 회사들을 현재 검토 중이고 그 저희한테 맞는 회사가 있다면은 그 장기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확실히 나올 수 있는 했다면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회사의 성장 동력을 계속 지속적으로 확보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꼭 그렇게 말씀하신 네. 대로 또 계획대로 이렇게 실천돼서 네. 앞으로 김 대표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 목표 네. 목표를 좀 꼭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첫 방송 이렇게 어련자를 만들어준 데 나오신 데 대해서 한국경제TV의 임직원을 대신해서 제가 시청자분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한국경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거래소 이사장 정지원입니다. 새로운 희망이 가득한 2018년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2017년 우리 자본시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하에서도 코스닥, 코스피 모두 그동안의 부진을 벗어나며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새해에는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코스피, 코스닥, 파생상품 등 시장별 특성에 맞는 발전 방향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자본시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한국거래소 임직원 모두 하나가 되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많은 중간중간에 시청자분이든가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에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는 시간 관계상 저는 첫 방송을 통해서 혁신성장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쉬운 실천이 혁신성장이다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한국경제 입장에서는 가장 필요한 덕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좋은 기업을 다시 모시고 혁신성장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또 그분들이 이렇게 숨은 곳에서 혁신성장을 실천해가는 모습을 시청자분과 함께 다시 고민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